차라리 도시를 먹고 내가 새로 도시를 그냥 먹고 먹고 하는 게 태어난 곳에서 병력 좀 채워오고 도시를 오모로를 쳐서 먹고 다른 클랜을 줬다가 그러니까 안에 포로를 싹 비운 다음에 다른 클랜을 싹 주고 피를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죠. 혹시 그 볼그가 있는가? 아니 없었지 아까 보니까. 보람? 양손 도끼를 써야 되는데 양손 도끼를 써야 돼. 수척 미쳤고. 대규모 증가. 방패나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속 증가. 모든 근접 무기의 피해가 4 증가. 이건 이속 증가. 도끼 쓸 거라서. 도끼 만들어서 쓸 거라서. 관리를 덮어주고 아 스터디가 거의 끝났어요 이거 끝난 겁니다. 포로가 아직 더 있죠? 챙기고 등군 좀 챙기고 오케이 그다음에 부족한 친구들도 좀 나눠줘야 되니까. 큰아버지, 부대 좀 가져가셔야 될 듯. 잠깐만, 얘도 넘겼네, 이미. 잠깐만. 아, 200 몇씩 생각하다가. 이거 페널티 장난 아니다. 네. 260, 80씩 갖고 다니던 애들이. 백 몇십 다리로 다 줄어버렸어. 그래도 초과? 그러면 수고 하나. 어머니 병력 좀 가지실?
하나 병력 딱 채워주고. 한 마리. 오케이. 여기서 잠시 대기. 엄마 도끼 있지. 근데 뭐 대장간 가서 저거 제작하면 되는데 이게 철이 개 털렸어. 그래서 하려면 또 그걸 해야 돼. 이거 부종원의 단검 이거 달아가지고 재료 뭐가 부족하지? 나무 숯. 아, 오케이. 나무랑 숯. 대장간 가서 가공 가서 숯을 우리 브루니 아니네. 숯쟁이 레오틀도 숯 만들어서 라잉크가 재련을 좀 하고, 브루니도 재련을 하고. 재련하는 건 뭐 크게 문제 아니니까 다 재련. 다 재련해서 대기. 자, 이러면 또 주둔군을 빨아 올렸지 않을까? 아, 부대 정착하지 말고. 아씨. 맞아. 아, 이걸 정착을 해버리지. 진짜. 아니, 그 나갔다 들어왔다고 정착시키면 어떻게 해? 아, 진짜. 그거 정착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이걸 정착을 시키면 어쩌자는 거야. 애써 넣어줬더니. 다시. 아, 이걸 정착시키고 앉아있네. 아, 됐다. 이거 하고 그 다음 수바나한테 가서. 아씨, 부대를 다 넣어줬네. 아씨, 답답이들.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게 다 아예 게임이 막 바뀐 느낌이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수비대 빨리 빨아 올리시고. 수비대 100마리밖에 못 먹어? 배우반데 마루 났어. 알림피아 누구냐? 레오니 파르데스? 아니, 냅둬. 세이브 하자. 어디, 세워놓은 백제한이라고? 왜 그렇게 됐지? 왜 백제한이 됐지? 다 바뀌었나? 아, 이거 다 바뀌었네. 아니네. 어?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다 바뀌었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바뀌면서 이것도 지금 그 방금 막 튜토 다시 떴었잖아. 더 나온 주든지. 요게 세팅 해놨던 게 다 리셋이 됐어. 초기 값으로 다 바뀌었어 지금. 그러네, 이게 초기 값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세팅이다. 가자. 저 옷모루 먹으러 가자. 스바토 누구니? 스바토. 오율? 오율의 스바토 아니겠지? 배치오븐의 스바토겠지.
이거 기존 세팅 이거 헷을 타운 클럽에 뺏었네? 야 오모르 그거 뭐 하냐지? 뭐야 암프렐라 암프렐라 왜 뺏기는지 말든지 이틀이 선전포고를 해 뒤졌다 잡히면 뒤지는 거예요 군단 잘렸다 여기서 들어가야 아니 여기 들어가 들어가 다 같이 들어가 들어가 어차피 하는 거다 들어가 들어가 문 열어줄게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1300 잠깐만 1300 입영역으로는 안 되겠는데 입영역으로는 안될것 같아. 더 와야 될것 같아. 나가면 좀 짜증나니까 도시 포위 일단 하고. 메가리타 누구니? 아니네. 이게 안 잡히는 걸 하루 이틀. 부대 규모 제한 증가죠, 이거는. 이건 무조건 부대 규모 증가지. 잠깐만. 얘 쌈싸먹기 했다? 얘 오면 나오겠죠? 빤스런? 안 되겠는데. 뭐, 어쩔. 들어오실? 싸우실? 어쩔 건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들어가지고. 쉘. 가지. 이걸 들어오는구나. 뭐 해볼 만할 듯? 이거 뭐 예측할 분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뭐 예측해보고 싶으면 해보시고 야 예측은 열어드렸어요 뭐 지금 예측하는 거 계속 보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왜 이렇게 많냐? 프로를 그렇게 내가 잡아냈는데도 플랜이 몇 개야? 생각보다 많네? 자, 스튜디아에 걸어주는 사람이 없죠? 이건 백문이 이기겠죠? 아, 뭐 이기겠죠? 저 정도 전력 차면 뭐 이기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근데 문제는 이제 스터지아에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걸어봤자 반대편에다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성사가 되는 건데 아무도 안 걸죠 이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건다는 거. 다들 주무시나 봄. 일단 들어가 봅시다. 맵이나 한번 보죠.
누가 역배를 걸었네. 근데 병력 갈린 게 너무 뼈가 아프다. 어떻게 기르고 모은 병력들인데. 아. 얘네들 선공이죠? 여기 내리막이 있네. 여기 내리막 있으면 당연히 내리막으로 가야지. 들어와. 그래도 내가 약하지는 않아. 그래도 나름 국왕이고 여장군데 목소리 정도는 우렁차야지. 남성들을 지휘하려면. 먹히냐 이게 화살이. 돌격 보병 돌격. 터지야 쓸데없는 전술 이상하게 하죠. 와리가리 치죠 갑자기. 칼다 썼고. 능력치 올리려면 열심히 뛰어야 돼.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싸우. 어떤 개 누가 나 자꾸 때리. 보병 다시 자리 잡고. 내 말 어디 갔냐? 그냥 무지성 돌격이구만. 공병이도 봐야지. 공병 돌려. 공병 여기로. 아직 더 남았지. 거기 더 1600다리요 집함. 이게 1000다리가 아니라.
아, 한 600 남았네. 아, 많어. 쇼크가 참 많어. 다시 돌려. 아, 이제부턴 소모전이라서 내 병력도 이제 갈리긴 할 거거든. 아! 아, 뭐 어차피 이긴 거라서 상관은 없긴 하지만. 됐죠? 이러면? 얘네들. 어, 저게 다구만. 아, 그래도 많이 도망갔어. 어, 너네 다 포로? 경험치로 환전. 아, 뭐냐, 거쪽에다 걸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이건 접대했다. 뭐냐님이 접대했다. 그러면 여기 병력이 얼마나 됨? 500? 애들 더 모이니까 할 수 있지. 되새김질. 아, 되새김질 해야 돼. 분노가 점점 처지고 있어. 되새김질 해야 돼, 이거. 분노 게이지 올리고. 분노 게이지 올리고. 펌핑하고, 이거. 텐션 처지면 안 돼. 이 상황을 수긍하고 있어, 점점. 플레이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인칸에 감정이 들어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어, 지금. 이러면 안 돼. 자, 분노 게이지 다시 올리고, 대세김질 하면서, 전투 들어가주고. 잊을만 하면 분노 게이지 대세김질 해줘야 돼. 자꾸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에 이제 육성도 들어가고 하니까 자꾸 이게, 마음이 간단 말이야, 점점. 이러면 안 돼. 분노 게이지 채워주고, 공격 들어가주고, 아, 이 맵 그거다. 일단 투석기는 없어서 몹시 좋은데, 여기 옆구리가 다 비워버리네.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 여기 궁성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 팔 쏘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가 좋아 보이는구만. 써야 되는 거 이거.
죽어, 빨리 죽어. 이걸 먹어야 돼. 일단은 복수를 위해선 나인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긴 해. 다 복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거는 복수라는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나인크를 길러야 돼. 원활한 복수를 위해서는. 터지야, 너네는 나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지. 키우긴 키워야 돼요. 원활한 복수를 위해서는 키우긴 키워야 됩니다. 여기가 참 지랄 맞다고. 여기서 화살 다 쳐맞아야 돼. 어가 씨. 왜 안 오냐, 애들? 아, 여기 너무 잘 막아, 애들이. 아, 여기 진짜. 나와. 꺼내서 싸우자, 꺼내서. 공격해, 돌격해, 다 했어 이제. 길 냅두고 저 좁은 데서 싸우고 있는 거 봐라. 하하. 바로 백모빙 쳐주고 바로 도망가고. 282? 헤드가 280이야 들어가, 양손검이? 딜은 진짜 잘 나오는데.